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오웨나는 저울리핑이 두 다리를 잃은 복수를 해주느라고 류알롱을 죽여버렸었는데요. 하지만 경찰들이 이 머리를 써서 유인책을 쓰자 그 저웨나 일당은 꼼짝달싹 못하고 잡히게 되는데요. 네, 이 웨나는요 1987년 3월에 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5월에 또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. 불과 2개월 만에. 이만하면 여러분들도 이놈이 죄가 어느 만큼 큰지 짐작이 가시죠. 이는 그 당시 중국이 법대로라면 이 두 번을 총살하고 남을 정도로 엄중한데, 네, 제가 이제까지 다루어왔었던 범죄 사건들 경험대로라면 말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요번 사건은 이 저희 중국에 대한 상식을 완전 이 뒤바꿔 놓게 되는데, 쩌웬 난이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은 또 금방 그의 부친이 쩌웬 파이 귀에 제일 먼저 전해지게 되는데, 뭐 내 아들이 사람을 죽여서 하하하하, 야 내 아들이 했다야. 그놈 그거 이제 이 애비보다 더 센데. 벌써 애비를 초과했네, 초과했어. 네, 그러면 이 아들이 당장 사형을 집행받게 생겼는데 이 쪼우댄파는 왜 이렇게도 신났을까요? 왜냐면 그는 이 완전히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고 자신의 아들은 무조건 총살 맞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데, 쪼우댄파는 자신이 지프차를 타고는 대뜸 그 자신이 두목인 쳐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. 이 87년도에 이미 자가용을 장만하다니요. 쳐스 밑에서 놀던 애들은 다들 그 시절에 이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, 이 쳐스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자 쳐스는 이 코숨을 치더라고 합니다. 쪼우댄파야, 너희 둘째 아들 놈 그 웬난이라 놈도 참으로 인물이다야. 83년도, 85년도, 87년도 뭐 2년에 한 번씩 꼭꼭 대형사고를 쳐야 마음에 든다니. 그것도 이 매번마다 더 업그레이드 된 사건을 말이다. 잘 배양시켜라. 그놈이 몸에서 이 왠지 리정관 같은 폐기가 좀 보인다. 나중에 조직에서 이 크게 한자리를 할 놈이다. 어디 보자. 걔가 잡힌 곳이 어느 경찰서라고? 초스는 다짜고짜 전화기를 들어서 이 그쪽의 경찰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때는 이미 1987년이었었으니 그 1985년과는 또 완전히 다른 초스인데, 불과 2년 전인 1985년까지만 해도 이 초스는 이 정도까지 날아다니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 동북삼성은 거의 그의 천하라고 봐도 되는데, 쪼댄파야 걱정 말고 에이? 이러한 거는 내 전화 한 통이 되지야. 초스는 이 대뜸 웬난이 잡힌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넣는데, 왜 내 초스 얘다 거기 저 웬난이라고 금방 사람을 죽여서 잡히나 있지. 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잘 모시고 있어라, 알았나? 그러면 초스는 왜서 이렇게 급하게 전화해서 웬난 일당을 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였을까요? 혹시 어디 다치기라도 할까봐 이 걱정돼서 그런 거였을까요? 네, 아니라는데, 이는 쪼웨나 일당을 이 고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건데, 만약에 고문에 들어갔다가 이 그의 밑에 부하놈이 입을 열기라도 하게 되면은 이 손을 쓰기 어려워질 테니 말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뭐? 뭐니?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지 아니? 내 이곳 또와이 구역이 경찰서 서장이다 이놈아. 어따 대고 큰소리야? 그러자 초스는 이 너무나도 어기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데, 너 지금 내 누구인지 모르니? 너 지금 너희 그 바보 같은 짓에 대해서 감당이나 할 수 있게? 초스는 이제 각 성리 성장들과 함께 놀았으며 할빈시 시장도 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내는데, 하지만 요 자그마한 한계 구역이 경찰서 서장이 되들다니. 근데 이 경찰이 도발은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. 야, 이놈이 뭐 대낮부터 짝퉁수를 처음 마셨나? 너 지금 어디야? 내 경찰들을 보내서 널 잡아올게. 그 면상이나 한번 보자꾸나. 그러자 초스는 더 이상은 못 참는데, 아니다 필요 없다, 내 너네 경찰서로 갈게. 너 모가지나 잘 씻고 기다려라. 초스는 전화기를 확 끊고는 또 다른 곳으로 이 띠띠띠띠 하고 번호를 누르는데, 리정광이야 형님이다, 회사로 오라, 급히 손 봐줄 놈이 있다. 그러자 예 형님 금방 갈게요. 이러한 대흑사회들은 왜요? 누군데요? 무슨 일인데요? 뭐 이따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형님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오고 보는데, 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이 자초지종을 들은 리정광은 오히려 피식 웃는 거였답니다. 형님, 그 따와의 구역이 경찰서로 그러시죠? 그쪽이 서장 놈이 이 광동성에서 새로 올라온 놈이랍니다. 그러니 아직 이곳이 룰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죠. 그러자 아 그래?
그렇다면 이것이 룰을 제대로 한 따끔하게 배워줘야지. 장채나, 액션 더 콱콱 밟아라. 예, 형님. 그렇게 그들 3명과 이 쩌우디엔 파까지 총 4명이서 이 떠와의 구역이 경찰서로 들이닥치는데 이어 씩씩거리면서 이 경찰서 서장실로 들어가는데 어라? 이놈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야! 경찰서장아! 어디있니? 아까 전화했었던 쳐스 얘가 너 면상 보러 왔다 이놈아! 빨리빨리 기억나오라! 쳐스는 경찰서 복도에서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 경찰서 안이 문이란 문들을 다 쾅쾅 걷어차며 서장을 찾는데 그러자 뭐야 저놈 진짜로 온 거야? 아니 저놈 저거 미친놈이 아니야 저거 야들아 뭐하니? 저놈들 아이 잡고 뭐하니? 이어 한 고무실에서 이 신입 경찰 서장이 나오더니 그 자신이 부하들을 보고 쳐스를 잡으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이 경찰서의 모든 경찰들은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감히 이거 쳐스 일당을 쳐다도 못 보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너희네 대체 왜 이러냐 자네 뭐라도 되냐? 에이 금방 남방에서 올라온 놈이 어떻게 이 동북에 대한 룰을 제대로 알겠습니까? 너가 바로 그 겁대가리를 상실한 신입이구나 자 봤니? 이게 바로 내 쳐스 얘다 이놈아 쳐스는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그 경찰서 소장님 귓바망이를 짱 하고 날리는 거였었는데 응? 너 이놈이? 사실 이 신입 경찰서장은 젊은 피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방 맞고 참겠습니까? 대뜸 주먹을 부르짖고 그 조스한테 달려들어야 하는데 네 그의 곁에서 장첸이 척 나섰는데 장첸은 다짜고짜 그 다가오는 경찰이 두 팔을 이 뒤로 꽉 비틀어서 제압을 하는데 그러자 이 경찰서장은 꼼짝달싹 못하고 그 조스한테 이 귓바망이 15개를 쫙쫙쫙 하고 얻어맞았다고 합니다. 어때야? 이제 조스 얘가 누군지 알리니? 어? 어디 보자. 이놈 이제 이 안에서 뭐 했니? 조스가 이 경찰서장이 나온 룸안으로 이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글쎄 이 조웬나니 수갑을 찬 채로 고문을 당하고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코피도 이미 터져 있었고 이곳저곳에 멍도 들어 있었는데 너희놈 감히 내 아들을? 이 쪼대파가 또 그 경찰서장을 퉁퉁퉁퉁 하고 밟아놓기 시작하였고 이 조스는 한마디 하는데 어이 신입이 짐을 싸라 너 오늘부로 해고 될 거니까 알았니? 그러면 이 경찰서장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? 네 진짜로 그 조스의 말대로 해고됐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조스의 영향력은 이리도 막강했었는데 이 조스와 리정광은 신문실로 들어가는데 조카야 잘 들어라 이제 너를 고문할 사람은 없을 거다 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모든 거는 변호사와 물어보라면 된다 그리고 너 재판은 받고 이 감옥살이도 좀 해야 돼 그래야 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볼 수 있지 근데 그 누구든지 너한테 사형은 못 내릴 거고 이 감옥살이 또한 최소로 받고 나올 수 있다 물론 너희 부하들 중에 이 한 놈을 보고 너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서 썩다가 나오라고 해도 되고 사실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필경 죄를 지었으니 무조건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루라도 하고 나와야 한답니다 아니면 이 사건은 마무리를 못 지은 채로 남아있을 테고 그럼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또 나올 테고 이 곱빼기로 더 판결받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조슬당은 이미 이러한 살인 사건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었기에 이 잘하고 있었던 거고 또한 그때마다 이 밑에 부하놈들이 들어가서 대신 고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쪼우엔나는 아닌데 조수 삼촌 그리고 리정광 삼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일은 제가 이 나중에 평생 동안 보답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 마고 그냥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자 조수와 리정광은 둘 다 혀를 끌끌 차면서 이 까마득한 어린 후배들 다시 보는데 역시 듣던 대로 괜찮구나 너 한 20년만 더 빨리 태어났더라면 우리랑 함께 놀아도 되겠는데 말이다 아이 그러나 정광아 그러면 이 살인사건은 이 최후에 어떠한 판결을 받았을까요? 네 저우에 나는 글쎄 감옥살이 3년과 이 벌금 10만 위엔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에? 감옥에서 나온 지 두 달 만에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3년이라고요? 아니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이게? 혹시 전에 제가 다뤘었던 이 백발백중 사격수 바이보산 기억나시나요? 바이보산은 고작 옥수수 3자루를 도둑질하다가 발각되었었고 또한 이 옥수수 주인이 몽둥이에 냅다 맞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바이보산은 도망쳤었는데 이 옥수수 주인이 글쎄 계속해서 달려오면서 계속해서 내리까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이 바이보산이 그 몽둥이를 빼
빼앗아서 이 옥수수죽은 있는 그냥 한 방을 때렸거든요. 그러자 이거는 이 도둑질에서 강도질로 확 바뀌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판결 받았었는데, 네 물론 그 옥수수 주인은 이 몽둥이 맞고도 멀쩡했었는데 말입니다.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쩌우엔 나는 감옥에서 나온 지 두 달밖에 안 되었었는데 또 거기에다 사람을 죽였는데 3년만 판결 받는다고요?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개의 사건은 다 한 시기에 이 한 개 나라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인데, 이는 이제껏 없었던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으며 우리는 여기서 조스가 이 그 당시에 세력이 얼마나 셌는지 알 수 있는데요. 그렇게 쩌우에나는 3년 동안 감옥에서 썩게 되었으며 형을 다 마치고 출소하여 나오자 이때에는 199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하얼빈은 물론이고 이 전체 흥룡강성 나아가서 이 전체 동북 삼성리 흑사회 바닥은 천지개벽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, 그것은 바로 중국 흑사회의 대부 초스의 조직이 이 국가정부에 의해서 붕괴된 사건인데,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와 이 어떻게 하면은 이 경찰서 서장을 냅다 쥐어패고 살인자를 사형해서 면해줄 수 있었던 초스가 이 경찰에 잡힐 수 있었냐고요 하고 물으실 텐데, 이는 초스 편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는 중공 탑5인 이 릴레이 환한테 한 번 잘못 보여서 총사를 받았다고 합니다. 아무리 중국 흑사회의 대부이고 이 흑사회 룰이 창시자이고 해서 뭐합니까? 그래봤자 직소리도 못하고 이 나라님의 먹히우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데, 초스 일당은 다들 잡혀서 총살을 맞았었고 이 리정광은 베이징으로 도망가서 또 다른 새로운 전설을 쓰게 되는데, 이 리정광이 베이징에서의 활약은 또 조폭시대 그 두목들 간의 대난투 편에서도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. 물론 장첸 즉 윤왕건은 이 밀수배를 타고 한국으로 도주하였었고 그리하여 훗날에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, 그러면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 감옥에서 출소한 쩌우엔난이 앞에는 어떠한 시대가 펼쳐졌을까요? 이 그야말로 춘슝빙치 궁웅할거의 시대가 펼쳐졌다고 합니다. 초스가 무너지자 떠와이구역, 난강구역, 이 샹팡구역, 떠우리구역 그리고 숭베이구역까지 모두 다 새로운 세력들이 일떠나서 이 살판을 쳤다고 하는데, 다들 자신이 구역을 누리기 위해 이 손에 피를 묻히기 시작했었으며 다들 초스 다음을 이어서 이 두 번째로 이 하얼빈이 강바즈도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. 루스 쇠소 즉 녹사수수 이 사슴이 누구의 손에 죽는가 라는 뜻으로서 이 승패는 알 수가 없는데요. 그러면 이 감옥에서 금방 나온 쩌우엔 나는 어떻게 활약하여서 그 수많은 흑사회 조폭들을 무릎을 꿇리고 하얼빈이 강바즈로 된 거였을까요? 네, 이제부터가 진짜로 시작인데요. 그 생생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